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그 어려운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품사 기초 종합 문제를 먼저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86페이지에 챕터 2에 동사 기초 종합 문제 이제 거기 하기로 해요. 자, 먼저 그 유니트 1에 동사의 종류, 시제, 조동사 이렇게 세 단어 묶여서 이제 우리 본 수업에 관련되는 것보다는 약간 기초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배웠던 기초보다는 약간 어려운 거, 그 문제들이 이제 여기 있어요. 자, 먼저 A번은, 우리 그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이 책에서 벌써 세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세번 이상을 지금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수업까지 듣는 거로 하면 뭐 굉장히 여러 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장을 보고 그냥 한 번만 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돼서 보면 그 패턴이 읽혀질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을 잘 기억해두면 단어만 바뀐 상태에서 또 다른 패턴이 나왔을 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웠던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또 공부하는 한 방법이니까 자꾸 새로운 자료, 새로운 문장 이것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배웠던 걸 완벽하게 해버리면 그대로 응용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귀찮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답을 외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으면 공부할 때 이제 점점 더 편해질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14, 15페이지에 중복되는 것 빼고 나머지 문제 위주로 해요. 근데 이 나머지 문장도 사실은 배운 문장이 많이 있거든요. 대신, 다른 문제에서 나온 거고 형식 구별하라는 문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86페이지에서는 대부분 다 반복이 되는데, 1, 2, 3, 그 다음에 8번, 요 3개가, 4개가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위주로. 자, 1번 보세요. I가 주어, will give가 동사인데, 여기 give가 바로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 그래서 주다라는 뜻의 동사가 나오면 사형식 동사다. 이런 걸 이제 외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는 상태에서 문장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딱 틀이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You, 사람이죠? 요게 간접 목적어. My watch, 사물이죠? 직접 목적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형식 문장으로 문장 성립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if부터 끝까지를 괄호를 치세요. 이게 바로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if의 뜻은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자, 1번 해석이요. 사형식 문장이고 해석은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에게 내 시계를 주겠다. 자, 2번.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을 나란히 놔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단어 뜻만 알면 그냥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형식 구별을 뭐 하려고 하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란 말이에요. 1번은 형식 구별을 했더니 사형식 문장으로 성립이 끝나버려서 if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 그래서 if를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2번을 보니까 접속사 if가 또 나오죠? 여기 if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을 가지고 2번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 형식 구별을 꼭 해야 되고 2번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생각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바로 간접음문. 이런 게 생각이 나면 바로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2번 문장을 분석을 하면, I가 주어고요. Don't know가 합쳐져서 동사. 그리고 if부터 끝까지가 부사절이 아니라 문장의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절이에요. 이게 바로 간접음문에서 우리가 배운 거고. 이때 if는 뜻이 whether랑 동의어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정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2번. 해서 이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고 또 하나 has been to를 밑줄 쳐봐요. has been to.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뜻이 두 가지예요. 뭐뭇에 갔다 왔다. 또한 가지, 뭐뭇에 가본 적이 있다. 이거 만약에 안 외워놓으면 이것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동사를 단순하게 현재 완료로 쓴 것뿐이구나 라고 알면 해석이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2번 해석이요.
나는 그 여자가 미국에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완벽한 삼형식 문장. 3번, 문장의 동사가 is. 앞에 있는 the question이 주어. 그리고 이제 이거 본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how부터 끝까지가 주격 보어예요. 여기 how가 또 의문 부사예요. 어떻게 란 뜻으로. 자, 3번 문장. 문제는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이다.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바로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형식 문장. 다음에 8번. They stole. stole 밑줄 치고요. stole은 뜻이 원형이 steal이에요. steal의 과거 분사가 거기 있는 stole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또 배운 분도 있고 이제 또 공부할 분도 있지만 이건 이렇게 수거로 외워요. steal B from A. B를 먼저 쓰는 이유는 수거 중에 사람과 사물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수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A를 사람이 나오는 자리를 A라는 기호를 써서 암기를 하고 사람 사물이 나올 때 B를 바로 사물을 B라는 기호를 넣어서 해 놓으면 또 A, B가 뭘 가리키는지에 대한 헷갈리는 것 없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Steal B from A. A에게서 B를 훔치다. A에게서 B를 도둑질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steal을 제거 박탈 동사고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8번 문장 같은 경우는 stole 다음에 my watch, 사물이 나왔죠. 그리고 from me, 사람 나왔죠. 자, 이렇게. 그들은 나에게서 내 시계를 훔쳐갔다. 해서 삼형식 문장이에요. From me 괄호 치고 my watch라는 목적어 하나만 있는 삼형식 문장. 자, 87페이지. 역시 이제 반복되는 거 빼고 12번, 15번 요두 가지만. 자, 12번. 이거 저 기초가 좀 제대로 안돼 있는 분들은 이 12번 문장은 이해를 잘 못해요. 이런 문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해석을 하다 막히고 문법적으로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자, 12번 문장은 동사가 caused거든요. 그래서 was이 주어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의문문 어순이지만 주어 동사 어순이 된 특별한 의문문이에요. 자, was이 주어, caused가 동사. 그리고 caus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그본 수업 공부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준준 사역 동사예요. make 사역동사와 바꿔 쓸수 있는 대신 cause는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him 다음에 to stop 투부정사 나왔죠? to stop smoking 세 단어 밑줄 치고 이게 목적격 보어. 그래서 5형식 문장. 만약에 여기 cause 자리에 사역동사 made로 바꾸잖아요. 시제가 과거니까 made라고 하고 그러면 바꿔 쓸 수는 있는데 made는 사역동사니까 그때는 him 다음에 to stop이 아니라 to를 없애야 돼요. 자, 그런 차이만 유지한 상태에서는 서로 바꿔 써도 돼요. 자, 12번 해석이요. 무엇이 그가 stop smoking은 담배를 끊다예요. 그가 담배를 끊게끔 했습니까? 그런데 이 12번은 물주구문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what을 부사로 해석해서 무엇 때문에 힘을 주어로, 스탑을 동사로 바로 해석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는 담배를 끊었습니까? 아까 해석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런 걸 물주구문이라고 해서 그본 수업의 명사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12번 문장은 5형식 문장이에요. 자, 15번. 문장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무조건 문장의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is. 그리고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있는 the best way. way가 주어예요. 그러면 사이에 껴있는 to study English, 그세 단어 있죠? 여기 앞에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 그 다음에, is가 동사. 그리고 to go to America, 통째로 주격 보어.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to America만 따로 가로쳐봐요. to America만 역할이 뭐냐? 그러면 동사 go를 수식하는 부사 구. 그래서 to go to America가 주격 보어로 쓰인 명사 구라고 그랬죠. 이 형식 문장이에요.
자, 15번 해석. 영어를 공부하는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미국에 가서 이제 거기 현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하면 영어를 제일 빨리 배우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되는 문제, 반복이 많이 된 문제, 지금 이제 마무리했고, 이제 B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단어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 수업에 대한 중간 단계라고 보고, 본 수업의 일장의 동사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외워야 될 동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워야 될 동사며 외워야 될 수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를 이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를 알아놓고 가면, 그나마 이제 본 수업의 일장을 배울 때 조금은 쉽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자, B의 1번. B의 1번 별표 쳐놓고, 2번 별표 쳐놓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B의 1번을 보면, rose라는 단어가 있고 raised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단어 다 s가 안 붙었으니까 이 문장은 시제가 과거구나 라고 알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해가면서 들어요. 그첫 번째 단어 rose는 rise의 과거형이고요. 두 번째 단어 raised는 말 그대로 규칙 변화. D자만 빼면 원형. raise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rise와 raise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뜻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rise의 뜻은 뜨다, 솟다, 일어나다. raise의 뜻은 올리다, 기르다. 우리 이론 정리할 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 굉장히 쉽게 목적어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타동사, 말이 안 되면 자동사다. 그러면서 연습을 해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칠판에 적어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만 정확하게 알아만 두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금방 구별돼요. 뜻을 보면 뜨다, 일어나다는 주어만 있으면 돼요. 해가 떴다, 뭐 아버지가 일어나셨다. 주어만 있으면 내용 성립이 되죠. 그래서 rise는 자동사. raise, 손을 올린다, 가축을 기른다. 목적어 필요하니까 목적어 집어넣으니까 말 자연스럽게 되죠. raise가 타동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raise는 규칙 변화고요. rise는 불규칙이에요. rise, rose, reason. 이러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암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자, 그래서 1번은 rose, raised의 특징을 알았으면 뒤를 보세요. her right hand, 그녀의 오른손이라는 목적어 있죠. 그러니까 타동사, raised가 답이에요. 자, 2번은 별표를 하나 더 쳐놓으세요. 1번보다 더 중요한 게 2번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첫 단어 레이에도 S가 안 붙었고 두 번째 레이드에다가도 S가 안 붙었으니까 이 문장은 시제가 과거구나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앞에 있는 레이는 뭐의 과거고 뒤에 있는 레이드는 또 뭐의 과거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 원형을 적어줄 테니까 보세요. 앞에 있는 레이라는 단어는 자동사 라이의 과거고요. 뒤에 있는 레이드라는 단어는 타동사 레이의 과거형이에요. 이것도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에 해당이 안 되고 뜻만 정확하게 알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자, 그래서 뜻 처리를 하면 먼저 첫 단어 라이 거짓말하다라는 뜻일 때는 규칙 변화니까 그건 그대로 외우고요. 여기서 이제 요 뜻이요. 라이는 요 뜻. 드러눕다. 놓여 있다. 뜻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 레이라는 단어는 눕히다. 놓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좀 전에 뜻 가지고 자동사, 타동사 구별한다고 한 것처럼, 할아버지가 들어 누우셨다. 물건이 놓여 있다. 주어만 가지고 문장 성립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라인은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는. 근데 밑에 갓난아이를 눕혔다. 책상 위에 책을 놓았다. 목적어 필요하죠.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밑에 있는 레이는 타동사.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라이와 레이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려요. 어떤 면이냐면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헷갈릴 수 있다고요. 먼저 위에 라이,
3단 변화시키면 라이, 레이, 레인. 바로 이렇게 해서 자동사 라이의 과거형하고 좀 전에 말했던 타동사 레이의 철자가 완전히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시제, 여기는 현재형, 동사 원형이면서 현재형, 여기는 과거형, 시제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되니까 이 특히 rise, raise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lay라는 타동사, 요 단어 3단 변화는 lay, laid, laid. 그러니까 아까 단어에 s가 안 붙었으니까 과거일 거다라고 먼저 시제를 짚고 간 게 먼저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과거면서 lay와 laid, 이거 두 개를 고르라고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2번 뒤를 봤더니 the back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타동사 요게 답이지. 타동사의 과거형. 타동사 레이의 과거형 레이드. 자, 2번은 두 번째 게 답이에요. 그는 책상 위에 가방을 놓았다. 자, 3번. arrive는 이제 거기 그 자체에서 해요. arrive는 자동사고요. reach는 타동사예요. 이게 바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와 타동사예요. 뒤를 보니까 뉴욕이라는 명사가 바로 나왔죠. 요게 바로 목적어라고 봐야죠. 그래서 타동사 리치트가 답이에요. 4번 캔은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sit 이건 자동사로 앉다. 뒤에 있는 sit 이건 이제 장모음이라고 그랬어요. 긴 발음 sit 이건 타동사로 앉히다. 근데 뒤에 three people 세 명의 사람들이라는 명사 있죠. 그럼 무조건 목적어겠죠. 그래서 타동사 sit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석은 약간 의역을 하세요. 저 벤치에는 세 명이 앉을 수 있다.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저 긴 의자는 세 명을 앉힐 수 있다. 답은 뒷단어가 답이에요. 다음에 5번. 이거는 시제와 연관이 되는 건데 앞쪽에 has been이라고 해서 이제 현재 완료 시제가 왔거든요. 근데 뒤쪽에 studying 이렇게 나오면 has been studying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뒤에 있는 studied가 만약에 답이라고 하면 studied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뒤에 English라는 목적어가 그대로 나와 있죠. 수동태를 배운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목적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수동태였을 리가 없는 거죠. study의 목적어 English 뒤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닌 능동으로 써야지. 그래서 두 번째 studied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studying. 그러면 이제 앞에 게 답이라고 이제 결정이 났죠? 그러면 이게 바로 또 시제상으로 이거예요. has been studying. 세 단어를 한꺼번에 쭉 밑줄 치고 우리 연습했었어요. 그 시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용보다는 형태라고. 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녀는 2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다. 6번 뒤에 편지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편지는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reading. My father is reading a letter now. 아버지가 지금 편지를 읽고 계신다. 우리말로는 편지를 보고 계신다. 이 말도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한 답 처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이 정답이고. 7번 이건 이제 수거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수거로 암기해라 라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꿈꾸다가 영어로 뭐냐? Have a dream이에요. Have a dream. 나는 어젯밤에 꿈을 꿨다. 답은 had. 8번 told의 원형은 tell. said의 원형은 say. 그런데 뒤를 보니까 me, 간접 목적어. An interesting story,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이죠? say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외우세요. 해서 told가 답이에요. 다음에 9번 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뒤쪽을 보니까 집이라는 명사가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콜은 방문하다겠죠. 그리고 visit도 방문하다고. 그런데 방문하다라는 뜻일 때 콜은 자동사예요. visit는 타동사고. 그런데 뒤를 보니까 at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러면 타동사가 오면 안 되지. 답은 콜드가 답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문하다라는 걸 수거로 콜 at 뒤에는 장소가 오는 거고요.
또 방문하다란 뜻인데 만약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call on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게 이제 방문하다인데 call at이건 call on이건 한 단어로 바꾸면 visit. 왜냐하면 visit은 타동사니까 장소고 사람이고 그냥 다 바로 목적으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at이 있죠. 그래서 답은 자동사 call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걸 여러분들이 수거로 암기하면 돼요. call at은 visit랑 동의어다. 이렇게. 자, 다음에 10번. 좀 전에 꿈꾸다는 have a dream이었죠? 여기 일기 쓰다. keep a diary. 이런 건 관용적인 표현으로 외우는 거예요. keep a diary가 일기 쓰다. 자,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88페이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수업에서 배울 건데, 일단 이제 본 수업에서 이런 거 배운다라는 예습식으로 들으세요. 자, 1번. 알맞은 형태로 이제 변형하시오라고 그랬는데, 1번은 since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에다 별표 쳐요. 뒤를 보니까 last Monday, 지난주 월요일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since는 전치사라는 거. since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 이래로란 뜻이에요. 그러면 전치사하면 뒤에는 명사가 반드시 와야죠. 명사가 올 때, since 뒤에 명사가 올때꼭 이걸 써놔요.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이라는 게 지나간 월요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 온거 맞죠? 그러면 since 뒤에 명사는 딱 들어맞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이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이래로 계속 비가 오고 있다.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이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ince라는 전치사가 있을 때 문장의 시제는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여야 돼요. 해서 rain에다가 ed를 붙이세요. has rained. 요게 바로 현재 완료. 2번. 앞에 have가 있기 때문에 finish는 뭐 변화되는 건 뻔해요. 대신 이게 이제 시제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지, 처음에는 이것도 잘안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가 정답이에요. 앞에 have가 나왔으니까 뒤는 과거분사 써야 돼요. finish에다 ed 붙이세요. 그리고 just는 괄호치고, 지금 막 이란 뜻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 나는 지금 막그 일을 끝냈다. 다음, 3번에 A. 3번에 이제 서로 대화인데, A가 What did you do? did 밑줄 쳐요. 여기 이제 did가 조동사고요. do가 본동사, 일반 동사 하다란 뜻이고요. after school은 방과 후에거든요. 그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로 물어보면 과거로 대답해야죠. 그들은 방과 후에, 방과 후에라는 말은 생략됐어요. 축구를 했습니다. 해서 답은 played. play에다 ed 붙여요. 다음에 4번. you 앞에 are가 힌트예요. 그리고 go 다음에 to do,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왔죠? 답은 going. 자, 이 4번은 바로 이런 수거예요. 4번은 이렇게.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면 이런 걸 우리가 수거처럼 외워야 돼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이때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면 조동사 will과 동의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여기에 현재 시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미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또두 단어도 밑줄 치고요. 처음에는 이런 뜻들, 단어는 아는데 이런 뜻 처리들이 잘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 더 쉬워져요. This afternoon은 오늘 오후. 자, 4번. 당신은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다음에 5번. if부터 끝까지 괄호를 치세요. 그리고 앞쪽 go on a picnic 네 단어를 밑줄을 치고 이게 소풍 가다란 뜻이에요. 소풍 가다. 그러면 피크닉까지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풍 간다는 게 미래. 그러면 그날 이제 당연히 미래의 어떤 날이니까 그날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풍을 가는 게 미래니까 그날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그날의 날씨도 미래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내용은 미래여야 되는데.
문제는 if it be fine을 괄호를 치세요. 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본 수업 시간에 시제편에서, 현재 시제에서 이런 걸 배워요. 시간이나 조건의 뜻을 가진 부사절. 이게 의미가 있어요. 부사절이라는 점. 시간이나 조건의 뜻을 가진 부사절에서는 내용이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를 쓰면 틀려요. 미래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쓸 때는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문법의 한 규칙이거든요. 바로 요걸 하나 암기를 해두세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내용이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를 쓰면 틀리고 현재로 써야 된다. 대신 만약에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잖아요. 그러면 미래면 미래 그대로 써야 돼요. 부사절일 때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다시 기초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절이 있을 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구분을 할줄 알면 이 문법은 굉장히 쉬운 문법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구분을 못하면 칠판에 적어놓은 이론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미래지만 쓰기로는 현재로 써야 돼요. 답은 is예요. If it is fine. 그리고 이제 이때 it은 날씨를 뜻하는 비인칭 주어. 아무 뜻 없어요. fine만 그냥 화창한이라고 해석해서 화창하다 이런 식으로.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다음에 6번. 아까 3번처럼 물어보는 것과 대답은 시제가 같아야 돼요. 내용을 당연히 따져줘야겠지만 A가 물어봤는데 뭐라 물었냐면 when did he come back home? 거기 did he라고 did 밑줄 쳐요. 그거 보면 시제가 과거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그가 언제 집에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그는 과거 언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과거로 물어보면 과거로 대답해야지.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 그는 오늘 아침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come을 과거로 고치세요. came. 7번. 주어는 you and he. 복수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yesterday가 힌트겠죠? yesterday는 어제를 뜻하는 부사니까 당연히 시제도 과거를 써야죠. 그리고 주어가 you and he, 복수죠. 답은 were, I의 과거형 were. 당신과 그는 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8번, 맨 앞에 조동사 두를 알맞은 시제를 써라. 이제 이건데 마지막에 의문문이고요. 그러니까 조동사 두구는 알았던 거고, 그 마지막 두 단어 last Saturday 밑줄 쳐요. 지난주 토요일, 과거를 뜻하는 부사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겠죠. 답은 did. 이렇게 힌트가 되는 걸 찾아서 답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9번. When I came home. 거기 came. 이게 힌트겠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과거죠? 그는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시점, 과거. 바로 그 순간에 그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문장이 과거 진행형을 쓰는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느 순간에 집에 왔는데 그 순간에 진행 중인 동작. 앞에 was라는 게 있으니까 또 힌트가 되는 거예요. 답은 cleaning. clean에다가 ing를 붙이세요. 그래서 was cleaning 합치면 과거 진행형. 10번. 1번하고 같은 류의 문제인데 10번에 since도 전치사. 그래서 뒤에는 과거를 뜻하는 명사. 그러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완료여야 된다고 그랬죠? has been, 현재 완료는 이미 됐죠? 근데 rain을 또 변형을 시켜라.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형은 같은 시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진행형으로 써주면 돼요. raining. 그래서 it has been raining. 이런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1번 문장과 10번 문장은 같은 문장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1번 문장은 has rained, 현재 완료로 썼죠? 10번 문장은 has been raining.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썼죠? 둘다 결론은 이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시제와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 그런 단어들에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 본 수업 시간에 이론을 추가하면 돼요. 자, 시제 문제는 계속 이어지니까 또 다음
다음에 나올 거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이제 지금 배운 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도 나오거든요.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